myself. Don't be afraid. Today's Echo Think, Marvel Page 5's second drama, Horse Man's spin-off. 에코의 공식 예고편이 공개되었습니다. 오늘은 뚱핑과 에코의 좌충우돌 주먹다짐, 에코의 예고편 속 모든 떡밥을 확인해볼게요. 사립학교를 다니고 있는 마야 로페즈. 그리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누군가. 마야는 학교 앞에 있는 아이스크림 매대에 서서 누가 봐도 아이스크림 한 개 달라고 수화로 표현하지만, 돌아오는 건 청각장애인 마야를 조롱하는 이 아이스크림 파리의 손동자. I see everything that you are. 마야의 모든 걸 지켜보던 윌슨 피스크. 우리의 뚱핀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 결국 아이스크림 없이 집에 돌아가는 마야. I always have. 킹핀은 즉시 차에서 내린 뒤 이 아이스크림 파리를 뒷골목으로 데려가 흠씬 두들겨 패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피로 물들어버린 킹핀의 손, 킹핀의 하얀 슈트마저 피로 얼룩져버렸는데, 이걸 마야가 보게 되고 마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하는 뚱핀. 이런 환경에서 자라게 된 마야가 빨간 조명 아래 눈을 뜹니다. 이후 스케이트장의 배경, 이 벽을 뚫고 한 남자의 머리를 바닥에 찍어버리는 마야. 다음 씬엔 누군가의 무덤. 마야가 여기서 추모를 하고 있는데, 아마 과거 로닌에게 살해당했던 아버지의 묘비가 아닐까 싶고요. 호카이는 엔드게임 당시 한순간에 가족을 잃었고, 그 분풀이 대상으로 전국의 빌런들을 학살하고 다니는데, 이때 마야의 아지트, 그러니까 조직의 보스였던 마야의 아버지 또한 이 로닌에게 살해당하게 된 거. 하지만 이후에 밝혀진 진실, 아버지의 살해범이 킹핀이라는 걸 알게 되고, 호크아이의 엔딩에선 이렇게 You and I were family. Sometimes family doesn't see eye to eye. 마야가 킹핀에게 총을 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You have so much pain in you. You. So much rage. 이후 한 차량을 들이받아버리는 트럭, 이윽고 오토바이에서 내리는 누군가. 네, 의족을 착용하고 있는 마야의 모습인데, 마야를 연기한 배우 알라카 콕스. 콕스는 실제 청각 장애인이기도 하고 태어날 때부터 절단 장애를 갖고 태어나 이렇게 실제로 의족을 착용하고 다니는데, 이 호크아이에서 보여줬던 액션 연기를 보면 이 배우가 얼마나 가진 노력을 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콕스는 지난 5월에 이렇게 인스타를 통해 임신 발표를 하게 됩니다. 콕스 축하드려요. 이후 마야는 무언가에 의해 고통스러워하고, 그리고 다음 장면, 선글라스를 낀 한 남자의 등장. 어디서 한 번쯤은 본 것 같은 이 형, 우리에겐 테네. CIA였어요. 리미트리스로 유명한 영국 배우. Or I'm gonna make you tell me. Question is, which is gonna come first? 앤드류 하워드가 등장합니다. 한 건물 앞 활활 타오르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 장면은 교회로 보이는 건물 안, 누군가를 노려보고 있는 여성. That you can't contain it. 그리고 마야와 킹핀의 모습이 차례로 등장하는데, 마야는 누군가를 찍어버리고 헬멧을 쓰고 어딘가로 향합니다. 다음은 아까 그 스케이트장. 하워드가 무릎 꿇린 두 명에게 총구를 들이밀고, 또 다른 남성은 이렇게 흠씬 두들겨 맞은 모습. 두들겨 맞다 못해 결국 사망. 그리고 납치된 여성, 미러볼에 비추고 있는 마야의 모습을 보아 하워드는 킹핀이 고용한 또 다른 킬러이고, 이렇게 마야의 가족을 납치하고
이를 구하러 온 마야의 모습이라는 걸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이후 어느 숲에서 나무를 붙잡고 고통스러워하는 한 여성, 이분은 북미 원주민, 즉 인디언 출신인 것으로 보이고 마야를 임신한 엄마가 아닐까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 인디언 부족의 전통 행사. 네, 마야는 이때부터 굉장히 강하게 자랐다는 걸 알 수 있죠. 다음 장면은 출입문 앞에 서 있는 두 명의 남자. 이 대머리는 옆에 있던 남자의 목에 무참하게 총을 갈겨버리고 누군가를 짓밟고 전용기에 오르는 뚱핀. 그 앞엔 의족을 낀 마야의 모습도 보이는데 이들이 함께 일했을 당시의 모습인 것으로 보이고 움막에서 나오는 등빨 좋은 인디언. 누군가에게 공격받는 마야. 조금씩 갈라지고 있는 벽, 인디언 부족의 전통 행사, 부상당해 누워있는 새, 무참히 살해당한 남자의 모습까지. 이후 예정된 살해 현장에서 항구의 시신이 운반되고 이렇게 겁나 큰 바퀴의 픽업트럭이 앞에 세워져 있던 봉고차를 구겨버리는데 마야가 상대 조직을 깔아 뭉개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이후 폭발하는 건물, 공격을 외치는 인디언 부족의 남자. 또 마야와 함께 그림자 놀이를 하던 마야와 아버지의 과거 모습, 그리고 다음 장면, 마야에게 공격당하는 데어데블. 우리의 대대형이 예고편에 첫 등장하는데 원저 코믹스에서 이 둘은 조력자이자 연인이었고 라이벌이었던 킹핀에 대항했던 인물들이었기에 이번 작품에선 둘이 몇 차례 치고받다가 결국 둘이 힘을 합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후 한 트럭을 향해 뛰어내리는 마야, 지들끼리 치고받는 총격전. You and I are the same. 마야는 의자를 날려 적들을 쓰러뜨리고 쓰러진 상대를 무참히 패버리는데 이 장면이 킹핀과 오버랩되고 너와 난 같다라 말하는 킹핀의 나레이션, 이후 빠르게 지나가는 회상씬, 그리고 상대방의 모가지를 가차없이 똑 부러뜨려버리는 마야. 예고편의 마지막 장면. So, who's the monster? 마야에 의해 한쪽 눈을 잃은 킹핀이 이제 누가 괴물이지라 물으며 에코의 예고편은 모두 끝이 납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임팩트가 있었던 이번 예고편. 이번 작품은 폭력의 마블 캐릭터, 빛칠갑의 심볼이라 할 수 있는 요 킹핀이 주인공급이다 보니 당연스럽게 등급은 19금, MCU 드라마 최초로 TVMA 등급을 받아냅니다. 그래, 이게 맞다. 때문에 작품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무겁고 또 여러 장면 속 잔인함이 극대화됐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작품의 회의적인 시선, 아니 대체 누가 얘를 궁금해하냐 라는 의견들을 보여주고 계시지만, 뭐 개인적으로 전 이 형 둘이 다시 한번 나온다는 거, 그리고 이들이 여과 없는 폭력, 이렇게 피떡지를 보여줄 거라는 점, 어쨌든 본어게인의 도입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나름 선방을 치게 될 작품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최근 마블이 주구장창 찍어내던 드라마 덕에 지칠 대로 지쳐버린 팬들은 급속도로 이탈하고 있기에 이 숙제 같은 프로세스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들은 마블 스포트라이트라는 새로운 프로젝트 배너를 만듭니다. 쉽게 말해 이 마블 스포트라이트는 굳이 모든 마블 작품들을 다 챙겨볼 필요 없이 다른 작품들과 큰 연결점이 없는 형태의 프로젝트로, 예를 들어 원저 코믹스에서 고스 라이더를 보기 위해 판포나 어벤져스를 안 봐도 됐듯이 굳이 다른 작품을 보기 위해 에코를 볼 필요가 없다는 소리죠. 근데 이걸 반대로 생각해보면 굳이 에코는 안 봐도 무방하다는 말. 그래, 요약으로 봐. 에코는 마블 스포트라이트의 첫 작품이 될 것이며 보다 현실적이고 캐릭터 중심의 스토리를, 음악 또한 기존 마블의 로고 음악과 비주얼에서 벗어나 이 마이클 지아키노의 음악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또 이번 작품은 현재 모든 걸 갈아엎고 다시 찍는 작품, 데어데블 본호겐과 그 스토리가 이어질 예정이며, 어쨌든 본호겐의 촬영이 다시금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에 대대형은 이번 작품에서 최소한의 분량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코는 매주 하나씩 방영되는 형태가 아닌 오는 1월 10일 디플과 훌루에서 5부작이 한 방에 공개됩니다. 5개 리뷰 언제 다 하냐? Who's the monster?